그래서 전체 레이아웃을 보는데요. 보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앞전에 목욕탕, 카페, 관리동 이제 이런 것이 입구나 어떤 형태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이렇게 앉혀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촌 쉼터라는 곳이 이게 바닥면입니다. 바닥면. 바닥면도 이런 직사각형에서 요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동은 요쪽에 위치해요. 거의 중간쯤에 메인동이 메인동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된다고. 왜안 나와? 이렇게 메인동이 앉고요. 메인동이 입구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요. 메인동이 여기에 앉고 그 옆으로 해서 관리동이 붙고요. 관리동이 이런 식으로. 관리동 이런 식으로부터 이거는 한쪽 슬라브로 지붕 이렇게 되고 입구가 여기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 조금씩 다 틀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창은 두 개를 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관리동이 이렇게 붙고요. 그 화장실하고 창고는 요거랑 좀 떨어진 위치로 해서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게 된다고요. 여기가 보면은 남녀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 창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고가.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가 요쯤에 앉을 거예요. 카페가. 카페가 요쯤에 앉는다고요. 이런 식으로. 카페가 요쯤에 앉고요. 목욕탕이 여기 앉을 거예요. 이렇게 앉혀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목욕탕이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해서 큰 것이 메인동, 관리동, 카페, 목욕탕, 화장실, 창고가 이런 식으로 앉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울타리는 여기서 이렇게 쳐지겠죠. 여기서 울타리가 쳐지고 여기가 울타리가 이렇게 쳐지고요. 여기도 울타리가 쳐지고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울타리가 이런 식으로 울타리가 있고 여기도 울타리가 이렇게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명패의 지촌 쉼터 해가지고 여기가 최종적으로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동선이 있기 때문에 중간쯤에 큰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펌프 우물 옆에 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상이 여기에 위치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큰 그거가 돼요. 그리고 이쪽 공간쯤으로 해서
이제 노그그그 시소나 이런 거 놀이기구 같은 게 이쪽으로 포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바뀌는 게요.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입구 부분들은 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지천동이나 외부 사람들이 카페,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입구가 들어가, 여기 지천동 입구 들어가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원래 이 목욕탕 같은 경우는 길어가지고 앞쪽에서 매 표나 들어가는 거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다 보면 그것이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돈 내는 곳이 여기 있고 남탕 입구, 여탕 입구로 해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할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안에 구성은 이제 그대로 똑같이 되는 건데 큰그 구조는 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이렉트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직접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문이 현관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여기도 카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페는 변형이 없을 것 같고요. 공동 목욕탕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 이런 구조가 좀 바뀌는 거죠. 입구가 좀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공간 같은 경우 요런 데를 좀 재미나게 뭔가를 생각해서 해야 되죠. 이 카페와 목욕탕 요쪽에 빈 공간들, 짜투리 공간들을 이런 식으로 막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쓸수 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벤치 쪽을 구성해서 작은 소공원 식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꼭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요. 노인들에 대해서, 억지로 해서 와서 뭐 뵙고 뭐하고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 과정은 패스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좀 앉아서 쉬었다 갈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만들 것 같아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겠는데요. 크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레이아웃이 잡히고, 이 목욕탕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 변경이 된 거죠. 구조 변경이. 그래서, 이렇게 했고, 관리동 같은 경우는, 이런, 슬래트 지붕, 삿갓이 아니고 앞쪽으로 끼우는 슬래트 지붕에 이런 식인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는 현관 입구가 되고 창문이 여기다 두 개를 만들어줄 거예요.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관리동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안에를 보면은 땅을 보면은 땅을 길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길어서. 근데 요 입구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됐어. 요 정도에서 좀 턱을 내고요. 요만큼 반 정도 좀 넓게 사용하셔야죠. 요 정도에서 분할을 해서. 여기 운영자도 그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그래서 작업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쪽은 여기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서 여기가 침실이 되고 이쪽에다가 작업다리가 큰게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다리를 놔드리고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작업할 수 있는 뭐 작업실, 뭐 휴게실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이런 식으로 관리동은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일단 나머지 하나.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길어서 이런 식으로 길어서요. 길어서 화장실,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두 칸, 여자 화장실, 그리고 나머지는 창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거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서도요, 처음에 단독 객체를 각각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안 쳐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먼저 잡고서 그 출입구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원래 이랬었거든요. 들어가서 출입을 할수 있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 레이아웃보다는 하나하나 객체를 해도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가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공간은 공동이에요. 공동 사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면 안될것 같아요.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갖자는 취지는 너무나 좋은데, 그것이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무례함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 입구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출입구를 바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다려가게 해야겠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예전 같았으면은 한 번에 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다 끝내버리고 마음이 급해서 그냥 작업을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자, 그것이 몸을 배려요. 그러다 보면은 아침 8시, 9시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또 해가 나왔대도록 잠자고, 그러다 보니 입맛도 없고 맛도 못 느끼는데, 그러다 그냥 억지로 그냥 있는 걸좀 주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몸살이 나고, 살은 빠지고 몸이 아프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개미같이 천천히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쪽을, 건강 쪽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요즘은 무리하지 않아요. 즐겁고 재미있게 천천히 지금 하고 있어요, 작업을.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스케치는 끝났어요. 이제 이것이 폼이, 이 폼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실질적인 작업을 해나가면서 조금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큰 틀은. 굉장히 아늑한 공간이 될 것은 100%고요. 근데 작업이 이게, 작업이 많네요. 보통 이거 각 동으로 따진다 해도 몇 개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채가. 이건 또 두 채값 이상 하는 거잖아요. 남탕, 여탕에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채 정도가 한 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지천 10통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그림에서라도 우리가 꿈을 실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본인 자신도 그렇고요. 자, 여러분, 내일이 토요일이라고 그러네요. 토요일. 오늘은 일찍 업데이트를 하겠네요. 지금 오후 11시 26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기타 좀 치고 좀 놀다가 자려고 합니다. I love you.